40년 전에 멸종됐다가 어렵사리 복원에 성공한 따오기는 지난 2019년부터 자연에 방사되고 있습니다. 여태껏 240마리가 방사됐고 대부분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 우포 따오기가 부산 도심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동백섬 일대에서 새 한 마리가 풀숲을 수시로 쪼아댑니다. 붉은 얼굴에 까맣고 긴 부리가 특징인 따오기입니다. 동백섬 들어간 입구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서 그 뭐 지렁이 같은 거 잡아먹고 있더라고 보니까. 취재진의 카메라에도 따오기가 포착됐습니다. 동백섬 공영주차장을 서성이는 따오기. 자세히 보니 발목 부근에 인식표가 달렸고 등에는 위치 추적기가 있습니다. 창녕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지난해 5월 방사한 수컷입니다. 줄곧 창녕에서 지내다가 지난 1월 밀양을 거쳐 부산 어린이대공원 주변에서 두 달 정도를 머물렀고 해운대 동백섬에는 지난 15일 자리를 잡았습니다. 12월까지 줄곧 창녕군에서 지내던 따오기가 1월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해 볼 때 과거 월동을 하러 한반도를 찾던 겨울철새의 습성이 남아있어 본능적으로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19년부터 6차례에 걸쳐 240마리를 방사했는데 이렇게 도심까지 날아온 경우는 처음입니다. 다행히 서식 환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먹이로 지렁이를 지금 섭취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아마 거기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먹이 양이 이제 줄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먹이 잡기가 쉽지가 않아지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아마 이동하지 않겠나. 물가를 선호하는 데다 보존 지역인 동백섬이 서식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곳 동백섬 일대는 따오기의 주 보금자리인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 이 서식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오기 복원센터는 따오기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관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